13화에서 소리를 구하기 위해 달려온 선재는 결국 김영수의 칼에 찔려 절벽으로 떨어지면서 목숨을 잃게 되죠. 자신이 선재와 엮이게 되는 한 절대 선재의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소리는 결국 또 한 번의 타임슬립을 한 후 이번에는 아예 선재와 만나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. 덕분에 선재는 목숨을 구하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소리의 선택 때문에 그동안 12화까지 선재와 소리가 쌓아왔던 모든 것이 아예 없던 일로 돼버리면서 그 부분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분들도 많았는데요. 그리고 14화에서는 소리와 아예 엮이지 않았던 미래의 선재가 소리를 만났던 선재가 겪었던 일들을 떠올리는 걸 보고 대체 저게 말이 되는 거냐는 의견도 많았죠. 그래서 저는 선재가 대체 어떻게 과거의 사건들을 기억해낼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. 요즘 유행하는 회귀물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바로 주인공만 과거로 회귀를 한 채 미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설정입니다. 요즘 드라마나 웹소설에서 볼 수 있는 많은 회귀물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죠. 이 경우에는 미래에 일어났던 일들을 주인공 말고는 아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주인공과 원수가 되는 등장인물들이 오히려 주인공의 편에 서게 되는 등 미래와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온 시점에서 미래에 있었던 일들은 모두 없던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. 두 번째는 작품 속의 모든 등장인물들이 회귀를 했지만 미래에 대한 기억을 가진 채 과거로 돌아온 것은 오직 주인공뿐이라는 설정입니다. 이 경우 처음에는 당연히 주인공만 모든 걸 기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도 점점 기억을 되찾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 기억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갔음에도 결국 또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. 선재 업고티어도 이 두 번째 설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죠. 겉으로 보기에는 소리만 과거로 돌아가서 12화까지의 그 모든 일들을 겪은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기억만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소리가 과거와 미래를 드나들며 경험한 모든 시간을 같이 겪었던 것인데요. 그 증거가 드라마가 진행되는 동안 몇 번이나 보였죠.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소리의 할머니입니다. 소리 할머니는 7화에서 타임리프를 끝내고 돌아온 손녀에게 우리 막둥이 다리가 다 나았다는 말을 했는데요. 원래대로라면 타임리프를 한 이후로는 소리가 다리를 다치는 사고가 아예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리 말고는 누구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야 하지만 치매에 걸린 탓인지 소리의 할머니는 소리가 다리를 다쳤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죠. 14화에서도 소리를 향해 보고 싶었잖아 라는 말을 하며 소리와 선재의 일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. 두 번째 증거는 바로 김영사인데요. 13화에서 김영사가 아무 증거도 없는 소리의 말만 믿고 무작정 폐공장 앞에서 잠복을 하고 있을 때 동료 형사는 소리가 태성이 친구라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거냐는 말을 하죠. 그런데 이때 김영사는 그것도 그렇지만 꼭 오래 봐온 애처럼 이상하게 소리에게 마음이 쓰인다는 말을 합니다. 그동안 소리가 여러 번의 타임리프를 했을 때 김영사가 겪어온 일들이 그의 무의식 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이죠. 그리고 임금이 13화에서 소리에게 들었던 로또 당첨 번호와 똑같은 번호를 10년 넘게 계속해서 사왔다는 걸 보여준 것도 임금의 무의식 속에 소리가 해준 말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. 이렇게 보면 13화에서 태성이와 소리가 친구가 된 것도 그렇고 12화까지 일어났던 사건들을 겪지 않은 현주와 임금이 또다시 결혼을 하게 된 것도 모두 납득이 되죠. 결국 소리가 타임슬립을 했을 때의 일들을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만 하지 못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그 세월만큼을 계속 살아온 것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현주와 임금이 서로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김영사가 소리에게 친근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. 소리 할머니가 선재 아버지의 식당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죠. 때문에 이제 선재가 15화에서 모든 기억들을 되찾는 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. 선재 또한 다른 사람들처럼 아직 과거를 기억해내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소리와 겪었던 일들이 아예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니까요.